자, 오늘은 스매싱 스윙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건데,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매싱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때릴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려고 하면은 팔의 힘만 갖고 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다리 힘만 갖고 치는 것도 아니고 팔과 허리와 하체와 이 세 가지가 유연성 있게 조합적으로 한 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. 그 첫 번째 그 스매싱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공이 맞는 타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, 스매싱은. 근데 보통 뭐 클리어다, 드롭이다, 스매싱이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나 타점이 같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스매싱 타점은 한 지방에서 공을 맞잖아요, 보통. 근데 보통 높이는 내 팔을 완전히 최고점에서 때리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팔이 터지기 전 한 90%쯤에서 공을 맞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높이는, 그리고 위치는 보통 한 지방에서 내 수직에서 한 15cm 정도 앞에, 거의 여기서 15cm 앞에 공을 맞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, 이 맞는 타점에서는 손목이 넘어가는 타점이에요. 손목이 백스윙 후에 세워지는 타점이 아니라 백스윙 후에 넘어가는 타점. 넘어가는 타점에 공이 맞아야 가장 강력하게 공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, 또 스윙을 하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강하게만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윙을 항상 스냅하고 어깨 회전, 이 회전도 스매싱은 되게 중요해요. 스매싱은 조금 더 많이 열어서 조금 더 큰 스윙을 원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깨를 많이 열어서 한 지방 쪽으로 스윙을 완전히 오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돌려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이 약간 한 지방에서 여기가 아니라 조금 옆쪽에서 난다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좀 더 강하게 스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너무 몸 정면 앞에서 공을 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스윙이 테이크백 후에 넘어올 때 귀하고 너무 가까이 오면 힘을 못 받아요, 힘을. 그러니까 공 던지기 할 때도 너무 정통 오버스로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옆쪽에서 나오는 게 옆에 훨씬 힘을 많이 받거든요. 그러니까 스윙도 약간 정면보다는 약간 이쪽 한시방에서 치는 느낌으로, 한시방 치는 느낌으로 치는 게 가장 좋고, 스매싱은 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게 손목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스매싱은 손목을 저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. 손목을 쓴다면 이 손목이 풀려야 돼요. 손목을 팍 뻗거나 쓰는 거는 오히려 힘을, 내 나오는 스윙의 힘을 잡는 경우가 생겨요. 잡는 경우. 그냥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손목이 빠져나가게. 손목이 보통 이렇게 하고 꺾는 게 아니라 손목이 이제 앞쪽으로 쭉 빠져나간다. 스매싱도 그냥 그립에서 손목이 풀리게 빼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힘을 주는 것보다는 모든 힘을 라켓 끝, 팔 아닌 라켓 끝으로 보내준다. 네. 여기서부터 이 끝으로 힘을 전달한다는 식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스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상체하고 하체를 이용해서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.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매싱은 단순히 팔 힘으로만 내가 더 힘이 세다고 강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정한 어깨 힘도 필요하고 손목의 유연함도 필요하고 하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
완전부 스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정면으로 보고 스윙을 하진 않아요. 이렇게 항상 쫓아가서 몸을 옆으로 놓고 이 허리하고 허벅지 힘을 돌려주면서 스윙을 휘두르 나오거든요. 이렇게 이때 오른발을 자꾸 들어주는 이유는 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줘야 전체적으로 몸이 체중이 앞으로 실리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이 발이 안 나가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 몸이 안 돌기 때문에 어떤 이 상체가 여러 가지 힘을 확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근데 이때 가장 적절하게 좋은 거는 무릎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원치 않는 회전을 주는 거죠. 자, 하나, 무릎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이 팔아와서 쓸고 들어가면서 더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거고. 호흡을 끌고 나가면 이렇게. 한 발로 찍는 점프는요, 좀 더 안전하게 때릴 수 있죠. 익숙하니까. 우리가 크리어도 이렇게 배웠고, 모든 백스텝을 오른발 뒤는 스텝을 배웠잖아요. 외발, 발 바꿔서 스매싱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뒤진발을 뒤질 때 힘을 많이, 중력을 많이 눌렀다가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상체하고 하체하고 돌아가듯이 스윙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이 모았다가 많이 뿌린다. 스매싱은 이 하체하고 상체하고 얼만큼 팔을 당겨서 빠르게 회전을 주냐, 그러면서 라켓을 끌고 나가냐, 여기에서 파워가 많이 나오거든. 완점프 하실 때 이게 멋있어 보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배워놓으면은 점프 따로 스윙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두 발의 힘을 받는 스매싱이 있고, 완점프 스매싱이 있고 한 발에 이용해서 하는 스매싱이 있거든요. 근데 어떤 거든 간에 몸의 회전력을 충분히 이용해 줘서 스윙을 해줘야 강한 힘이 나오거든요.